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18일 록하우스 호텔 사성 현판 제막식을 했습니다. 록하우스 호텔은 한국관광협회가 진행한 정밀 안전진단과 천장 암행평가 등 다양한 심사 과정에서 고득점을 받고 서비스 수준이 공신력을 갖추고 있음을 검증받았습니다. 호텔 등급은 1성급부터 5성급까지 5단계로 나뉘며 육군 중앙복지시설 중 4성급을 획득한 곳은 록하우스 호텔이 유일합니다. 8군 8 전투훈련단이 18일 초급 간부의 안보관 고취를 위해 안보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5년차 미만 초급 간부 20여 명은 경남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제독 관련 유적인 충렬사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충무공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네 번째 기항지로 캐나다 헬리팩스에 입항해 현지 시간으로 16일부터 3박 4일 동안 보훈 친선활동을 전개합니다. 전단은 기항 중 현지에서 6.25 전쟁 참전 기념비 헌화와 참전 용사 초청 함상 리셉션, 토론토함 견학 등을 하며 캐나다 해군과 친선과 우위를 나눌 계획입니다. 공군 39비행단이 18일 지역 주민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민군 상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대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휴지와 세탁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민들과 정담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